나니스 골프학 여러분, 헌터파이어! 자, 여러분, 이제 가면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통발 미끼로 개구리를 넣어서 잡히는 해산물을 먹으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거대한 사각 통발에다가 거대한 외국 개구리를 미끼로 넣어서 잡히는 해산물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사는 속초 양양 쪽에서는 통발에도 지금 잡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주 남쪽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아실까요? 러문도 레츠고. 아, 그거 안 했네. 같이 가요. 레츠고. 은혜야, 가자. 옷 입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또 환상의 섬 검은도로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검은도 왔을 때 아주 많은 걸 잡았죠. 용원한 광어도 잡고 혹돔도 잡고, 근데 혹돔 잡은 게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요. 근데 바로 통발로 잡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통발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미끼는 고등어, 꽁치 요런 게 아닙니다. 외국인 마트에 가니까 요런 게 팔더라고요. 바로 인도네시아 개구락치입니다. 2년 전쯤에 요거를 주문해서 한번 먹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고기들이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통발하면 누구예요? 검은도 하면 누구예요? 아, 잘못했다. 콜리 어디 있어요? 자, 콜리님 여기 있습니다. 어, 오지마. 혹시 개구리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황소개구리 넣어놨죠. 보고양이 열심히 잡아온 놈.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황소개구리를 걷고 요 인도개구리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황소개구리 같이 잡은 거 알죠? 그거 넣은 거예요? 그거 넣은 거예요. 아, 불쌍한 새끼들. 여러분, 지금 황소개구리 통발 거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황소개구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요것도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가지고 지금 기대치 확 낮아지긴 하거든요. 제발 황소개구리를 먹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도와줘. 막내가 해야지. 야, 안 먹네. 어, 여기 이제 황소개구리 저번에 같이 잡았던 거. 이줄 아니에요? 빨간색? 잠깐만, 이거 꼈어. 오늘 일 많이 하네. 사람은 머리를 쓰라 했어. 나 머리 없나 봐. 통발이 아닌데? 살림만 같은데? 소라를 누가 살려놨어, 이따가. 이번에 통발을 잘랐는데? 어? 통발을 누가 끌려갖고 버려버렸네. 통발 도둑 맞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해에서 한 수십 번 정도 통발 도둑 당했었는데, 그 이후로 동해에서 통발 안 하거든요. 어떡해. 자, 여러분, 하지만 괜찮습니다. 항상 이 히트TV들이 통. 히트TV님들이랑 해주실래요? 아, 요리 지나잖아. 알았어. 히트TV 맥기들이 통발을 두 개씩 넣었거든요. 어, 여기 황소의 우리 사각 통발. 오, 뭐야? 우와. 아, 잠깐만. 여기 놓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넘었나? 아이, 무슨. 우리가 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둔 지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오, 예. 줍자 좀 맞죠? 물총하면서 하죠. 어디로 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들어봤는데 겁나 무겁더라고요. 지금 콜리가 쉽게 올리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콜리 날근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아이야, 너 활동만 봐도 알아, 임마. 야, 올라온다. 오! 야, 그럼 주치 털어주세요. 형을 털어버리면 안 돼? 아, 그만 빼고. 옆에서 커트를 아주 잘 치네. 여기 빵꾸 나가지고 어디 빠져나간 것 같아. 그 정도 빠져나갈 사이즈면은 필요 없어요. 금지체다. 아, 그래, 만들어 놓은 거야. 왜 좋은데? 사실 이게 한 달 놓은 거 치고는 검은도 클라스 이 정도가 아닌데 혹돔 한 6마리 들어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뭐 특이한 거 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아. 미안. 아. 빵나가. 근데 얘네 금지체장이죠? 그쵸, 한 뺨도 안 돼. 맞아. 자, 요거는 방생. 가라. 빵나기 친구. 이거 복러기 하자.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해. 배가 튀어나왔거든? 배가 튀어나왔다고 닮았다 그러면 어떡해. 형, 이거 혀로 만져줘. 너 왜 자꾸 혀 아니야? 자, 우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건 다 방생해야 됩니다. 저 멀리 꺼져. 오. 미역치 아니야? 옛날에 형 한번 쏘였었잖아. 아, 나 얘랑 안 친해. 장갑을 꼈는데 쏘인 적이 있어.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제대로 안 움직이잖아. 화나가지고 막 배를 두드려 팼지. 미역치를? 아니. 아, 배를. 미역치 배를 두드려 팼다고. 편집해야 되나 싶었잖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대단한 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 해파리맨이니까. 모든 도겐 면에. 동맨 하자, 동맨. 뭔가 기분 나빠. 저 멀리까지. 나 이제 드디어 먹을만한 레키. 말주치 먹어봤어요? 저번에 한번 먹어봤어요. 페로도 뭐 한번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긴 한데 일단 킵할까요, 얘는? 킵해야죠. 통발도 도둑 맞고 지금 이거 하나 남은 건데. 와, 그리고 이 주치는 진짜 만질수록 신기한 게 사포 같아. 손도 멋있어요. 혀에 찔려줘, 혀에. 자, 여러분, 요 쥐치는 킵을 해둘게요. 왜냐면 통발이랑 이렇게랑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게 있습니다. 요거 찔리면은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찔려보셨나요? 찔려본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아, 저, 설명 현장. 아, 한번 찔려봐. 한번 찔려봐, 형. 아, 왜 이렇게 협회 치시겠어? 쥐치 킵할게요. 너. 빨리 넣어. 넣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통발 두 개를 지금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두 개 넣을 건가요? 여기 한 마리 빵님은 욕심쟁이니까 두 마리 줄게. 아, 여기에 두 마리. 그럼 여기 한 마리 스프링 통발에 한 마리. 네, 여기. 아, 여기에 한 마리.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개구리 등장. 오, 냄새 어때? 세제 냄새가 나. 어? 그치, 세제 냄새 나지. 근데 아이씨, 뭔 세제여, 이씨. 비린내 나요, 그냥. 그 양서류 냄새. 자세히 잘 맡아봐. 아, 맞. 잠깐만, 우리 둘만 맡을 수 없잖아. 혀로 맡아줘요. 아, 디스커스팅. 괜찮은데? 아니, 가리 좀 맡아봐요.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될 스킨스쿠버 하기 전에 이렇게 네 마리 올려놨거든요. 두 마리 일단 여기 넣고, 여기 한 마리, 한 마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볼게요. 나는 작은 걸로 더 많이 잡았으니까 천지. 와! 저기도! 천지! 오! 아니, 근데 개 잘해. 한 마리 더 던져줘. 조매식. 아, 진짜로? 다시 해줘요.
자, 그리고 뒷다리 한번 보여. 내 엄지보다 두꺼워. 진짜 튼실하다. 이제 입구를 이렇게 닫아주고 배를 발로 밀어줘야 돼요. 들어가. 자, 바초 자르고. 라삭. 이런 거 잘해. 귀여워. 줄 잘 묶어. 꼬르동. So cute. 아, 징그러워. 자, 여러분 다음 통발은 스프링 통발 보고님이 하실 겁니다. 형, 왜 이렇게 웃으면서 좋아해? 가벼운 거 들었다 그래? 나이가 있잖아. 던질게요. 네, 버려. 뭐야 형,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통발을 위해서라면. 자, 여러분 이제 제 사각통발 한번 넣어볼게요. 일본놈아, 이리야. 이리야. 길들이기. 리발, 너랑 나 몇 살 차이야? 죄송합니다. 자, 이제 빠드리겠습니다. 자, 둘 플라이 하가래. 이래, 빨리 내려가. 아, 그거 하지 마. 나한테 하는 거 같잖아. 사인이 좀 많아. 자, 여러분 이렇게 넣어두고 내일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없으면은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걷고 잡힐 때까지 한번 걷어볼게요. 묶을 줄 몰라요. 예, 예, 묶어주세요. 네. 착해, 귀여워. So cute. 딱 더러워. 더럽대. 자, 내일 봐요. 다탕다탕. 자, 여러분 지금 통발을 거들어 다음날 오후에 왔습니다. 지금 컨텐츠 다른 거 다 끝내고 좀 늦게 왔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인도네시아 개구리래끼 통발 걷어볼게요. 뭐부터 걷을까요? 가위바위보? 아, 그러면 지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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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1등. 스프링 통발. 내가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긴 사람 1등이야. 이긴 사람은 풍겨드려야지. 아, 맞네. 아니. 아니. 여기 잘못하면 빠질 것 같은데? 빠지면은 100만. 떨어지는 거 썸네일로 할게요. 아, 그래요? 하지마. 근데 솔직히 기대가 안 돼요. 하루밖에 안 있어가지고. 여기 검은도예요. 기대가 되네요. 뭐야. 거짓말. 오! 뭐 있다. 오, 문어. 돌문어. 빵문어 또 왔구나. 빵문어. 털어주세요. 빵문어. 이야. 솔종기다. 옛날에 보건님 쏘였었죠. 절대 안 만지고. 형 그때 쏘여가지고 피났었잖아. 아이고. 문어도 괜찮은데 사이즈? 야, 이 정도 문어 사이즈. 야, 엄청 커져. 돌문어면 이 정도 좋지. 야, 내가 가져가서 먹어야 되겠다. 좋겠다. 형 잘못했어. 내 통발에 든 거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야? 네. 아, 라떼다. 내 거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벌써 친해졌네. 문어 킵. 아, 야, 잠깐만. 얼굴에 한번 붙여주시면 안 돼요? 아, 얼굴 붙일 수 있죠. 조심해. 기다려. 솔종개는 콜리가 또 방생을 기가 막히게 잘하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조심해. 오! 아가. 그렇지. 잘 어르고 달래서 저 멀리 꺼져. 문어 어디 갔어? 문어 여기 있어. 와, 깜짝이야. 저기 문어 자국만 남기고 간 줄 알았잖아. 개구리 한 번 더 안 넣어요? 내 거에 한 번 더 넣자. 내 거에 없으면. 최종 확인은 내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할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이거 여기다 버려. 제발. 우와, 보인다. 자리도. 이야! 우와! 뭐예요, 이게? 이거 한 마리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나 기대해봐도 되겠네. 약간 눈 돌아갔는데? 이렇게? 새통발이라서 그런가 봐. 새통발이라가지고 그런 게 원래 있어요? 원래 통발을 오래 쓰면은 세척을 해야 돼요. 들 들어와서. 아, 진짜? 네, 진짜. 여러분, 자리돈 모래가 제주도에서 진짜 유명하잖아요. 저번에 먹었었거든요. 제 입맛은 아니더라고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요 조그만 거 하나에 자리돈 들어오고 이게 뭐라고요? 용치놀래기? 이게 뭐라 그랬죠? 줄도화도. 진짜 얘는 좀 자리돈 같은데 예쁘다. 그리고 망상어 얘네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자, 그래서 얘네는 싹 다 방생하고 마지막으로 제 거 한번 꺼내볼게요. 저도 가고. 자리돈비다, 자리돈비. 자, 얘네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지금 여기서 다 살아가요, 어차피. 콜리야, 이거 안 쓰면 나 줘. 나 먹으려고. So cute. 아, 더러워.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넣은 거 여기는 개구리 두 개 들어있거든요. 한번 건져볼게요. 내가 저번에 뭐라 했어? 팡꽝. 그러면 하지 말라고. 계속 귀여우니까. 더러워. 오, 개구리 보인다. 물고기 있네. 있어. 올려봐. 참돔 아니야? 무슨 참돔이야. 자, 여러분 보시면 참돔 같은 망상어 한 마리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쥐치 나왔는데 그물코지치 같거든요. 앞작지치예요. 아, 그래요? 그물코지치라고도 해요. 같은 명칭이. 근데 얘는 너무 작습니다. 이거 새끼예요. 자, 그래서 얘네 두 마리는 지금 바로 방생을 하고 여기에는 다시 얘네 또 넣을게요. 채러가. 리발레기들. 걔 두 마리 쓰고 우리가 더 낫다. 그러니까 빵형 안 된다니까. 야, 이거 포인트 싸움이었잖아. 뭐야 저거 자리돔 저거. 통말 유튜버. 통말 유튜버 인정. 들어가. 개구리 네 마리 요걸로 내일 승부 보자. 들어가라. 우와. 다음 미끼 뭐야? 내가 맞춰볼게. 뭔데? 새우. 스포하지 마라. 사실 알고 있었지롱. 많다. 형, 이거 불판 아니야? 숯불 좀 피워봐 빨리. 구워 먹게. 빨리 넣어줘. 개소리 차단. 귀여워. 더러워. 썩히. 쪼여줘야 돼. 썩. 진짜 좋으면서 들어가. 자, 여기에도 넣고 던져주세요. 멋있게. 저 멀리 꺼. 개멋있어.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딱 와서 확인하고 잡히는 거 가져가서 은혜를 한번 처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탕라탕. 어제 저녁에 나왔던 개구리 통발 있죠? 동결 지우러 왔습니다. 제 거 먼저 걷기 전에 어제 나왔던 히든TV 거 새우 통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망상어? 자, 대왕 통발 여기 새우 들어가 있죠? 생새우. 오케이. 콜리님이 생새우를 10만원씩을 사와가지고 통발에 다 때려박았는데 과연 본전을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참 궁금해요. 당연히 새우는 본전이지. 100% 못 찾는다. 올라온다. 오, 야. 근데 새우 한 마리도 없는데? 얘네 다 먹은 거야? 이거 망탱이 안 넣었었죠, 이번에? 망탱이 안 넣어가지고 다 없어졌나 보네. 옆에서 다 주워 먹었나 보다. 망상어랑
상어랑 솔종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상어는 여러분 참고로 고래회충이 정말 많거든요. 만약 드시더라도 꼭 익혀 드시거나 싱싱할 때 회로 떠드세요. 오요요요 감성놈 아니야? 서울 감성돔. 서울 감성돔? 서울 사람들은 이거 보고 감성돔이라고 오해한 적도 많대잖아. 그래서 망상돔이라고 한다면서요. 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 스프링 통발 로거 형이 한번 꺼내볼 겁니다. 야 여기 조심히 나야 된다고. 잘못하면 바로 빠져. 도착하고 어쩌다 별명이 돌하르방이 된 거야. 하르방 같잖아. 야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왜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어 박카지다 박카지. 털어줄게요. 밟아 밟아 밟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쥐치도 있네. 쥐치는 우선 두 마리 잡혔는데 얘는 좀 괜찮고 얘는 좀 작아요. 얘는 바로 방생. 버려 버려. 얘랑 그러면 이거 챙겨가세요. 민꽃게. 오 예. 아, 얘는 먼저 살려줘 작으니까. 집게도 하나가 없네. 자랑 보시면 얘는 지금 량크스거든요. 팔이 하나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탈피하면서 지금 팔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야야야. 아, 맛있는 거 잡혀서 죽겠다. 오 마이 갓. 왜왜 왜. 어 홀리 쉣 더 퍽. 바로 방생. 가라. 아야 너희 다 리저. 내가 보여줄게. 오기야기여라 차. 오기야기여라 도와 진짜. 엄청 무겁지? 멀쩡, 멀쩡. 멀쩡. 올려봐 올려봐. 쉬어. 빨리, 하나 빨리. 둘 셋. 야, 우와. 우와. 내가 있다 그랬지. 무거웠던 이유가 있었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망상어랑 쥐치들이 많이 잡혔거든요. 탈탈탈탈탈탈 마무리. 야.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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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혀. 우와 지금 거의 싹 다 망상어예요. 와 이거 쥐치 크다. 나 가져갈래. 미안. 여러분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여러분 이게 말쥐치인데 이거보다 훨씬 커지죠. 1kg급까지?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딱 들었을 때 800g 정도 되거든요. 올해 250g. 나가리 좀 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져갈 거는 요 정도 사이즈는 또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너도 왜? 아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저 멀리 꺼져. 아 개구리 장난 아니다. 자 그리고 요 쥐치는 일단 살려줄게요. 얘 바로 살려줄게요. 그냥 저 멀리 꺼져. 아유 얘 더 작다. 물수제비 잘가.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거 뭐야 참돔 아니야? 망망하지마. 이렇게 망상을 한다 그래서 망상돔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망상어도 싹 다 살려주고 버려버려 쥐치 두 마리 가져가서 바로 은혜랑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구리 통발에 들어온 쥐치를 잡아왔습니다. 마트에 가니까 옛날에 내가 먹던 인도네시아 개구리 있지. 응? 너가 찍어줬는데 옆에서 그 개구리를 미끼로 세니까 쥐치가 들어오더라고. 신기하지? 아니 오늘도 컨텐츠 망하겠구나. 자 여러분 이 쥐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일단 얘네는 겉표면이 비늘이 아니라 굉장히 사포 같아요. 소리 들으시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얘네가 아무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를 쫙 하면은 요런 뿔이 있습니다. 근데 요 뿔이 찔리면요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치를 잡을 때는 위에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뿔이 얼마나 날카롭냐면 근데 너 한번 손 이렇게 해봐. 오. 엄청 따갑지? 그래서 쥐치를 잡으면 저 뿔부터 뿌려뜨리고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추배를 다 쳐먹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쥐치로 어떤 걸 하냐면요 보통 쥐치 하면 뭐가 생각나? 쥐포. 그렇지. 사실 요 쥐치로 쥐포를 많이 해서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쥐치를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하고 쥐치회도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렸다 해동시켜 먹기 때문에 회로는 못 먹고 이 쥐치로 쥐치 구이를 하나 하고 쥐치를 잡았는데 쥐포를 하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쥐포를 딱 해가지고 요 두 가지를 먹으면서 더워. 너 내가 덥다고 했잖아. 왜 갑자기 후리스 이거 사가지고 자랑 하려고 입고 있어. 저 상만이 덮어줘. 상만이 더워. 야! 야! 김상만! 상만아! 야 뒤질래 진짜.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요 쥐치를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목욕하러 가자. 너 늦을 뻔했지? 살짝 늦었으면 너 월급 40만원 감량했어. 하나 둘 셋. 플라이 아가리. 아가리는 아니잖아. 플라이 아가리잖아. 하나 둘 셋. 워터야. 둘 둘 셋 넷. 너 오늘 왜 좀 지쳐있니? 맨날 이렇게 하니까. 아 알았어 그럼 한 번에 가자. 하나 둘. 저 얘네는 사실 비늘이 벗길 것도 없고 옆불만 뿌러뜨려 줄게요. 야 니 뻐 있어야겠는데 힘으로 안 돼. 잠시만. 어 뭐야 얘 롱고에서 뭐 나와. 뿔 건들면 봐봐. 아닌데? 거짓말 왔네. 어 뭐 나왔는데? 오오오 눌러서 알았다. 아 냄새가 나. 이거 변인가 보다. 라삭 사무라이 라삭 은혜 엉덩이에 독침 사무라이. 여러분 이런 날카로운 거는 여기 위에 잘 싸가지고 잘 버릴게요. 자 이렇게 두 마리 싹 다 씻어줬으면요 걔는 하늘 색깔. 얘는 그러네. 자 여러분 얘는 꼬리가 하늘색으로 예뻐요. 그지? 소다 라삭 라삭 소다 꺼려. 자 여러분 이렇게 된 거는 다시 한번 플라이어 가래. 자 여러분 이제 얘네들을 손질할 건데 얘네들을 손질하는 거는 다른 물고기 손질한 것보다 좀 다릅니다. 자 여기 뿔 뒤에 있죠. 여기를 쭉 타고 가요. 그리고 척추뼈까지 끊어준 거예요. 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요걸 이렇게 찢으면서 당기면 돼요. 이게 손질 끝이야. 그 냄새. 자 왜 냄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쓸개 있잖아요. 요 쓸개가 터지면요 이 생선을 다 버리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빨리 버려야 냄새나. 이거 먹어도 되는 거 같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자 그리고 쥐치의 간이 엄청난 푸악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얘는 얼렸다 해동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드시면 안 되고 일단 버릴게요. 아깝지만. 어? 그 정도라고? 토할 거 같아. 여기 뭐 냄새나는. 아 그러네. 여긴 안 나. 진짜 이거 빨리 씻어봐. 너야 통하니까 나도
나 아우 집에 진짜로 냄새 맡아 봐 그거. 아우 진짜. 와 이거 냄새 개 심하다. 독선에 떡냄새.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이 해줬으면 얘는 여기다가 두고 자 이제 이 사포 같은 껍질을 벗겨줘야 되잖아요. 껍질을 보통 어떻게 벗겨? 어기야기요 라자. 자 근데 오늘 껍질 벗기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오. 너 벌써 재밌어 보이는데 얼굴이. 오 지갑인데. 자 이거 봐. 개쩔지? 어, 이거 봐. 걸려들었어. 어 이거 근데 진짜 재밌다. 나도 처음 해봐. 우와, 개쩐다 맞지? 어.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까는 냄새가 구리게 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엄청 탱탱해. 한번 만져봐 손으로. 냄새 아니야 이거는 하나도 안 나. 냄새 맡아봐. 냄새 안 나. 거짓말 안 나잖아. 진짜 이거 어? 난다고? 요만큼에서 맡을 때는 별로 안 나. 어. 코 거의 안은 넓만큼 가까이 가봐. 맡아. 아아아아 고대요. 썩은 냄새 난다. 자 여러분 요거 나머지 하나는 은혜가 한번 벗겨볼 거예요. 나 그냥 안 벗길게. 아니야 벗겨봐. 그 냄새 나.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너 원래 냄새 잘 못 맡잖아. 나 후가 개천재야. 뭔 소리야. 오. 뭐야. 근데 힘이 꽤 들어가네. 꽤 들어가. 야 약한 척 하지마. 야 니 이거 봐봐.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소리. 여러분 지금 짐이 폭발하고 있어요. 누나 사레레 몇이세요? 사레레가 진짜 힘든 어깨 운동인데 은혜가 한 사레레 300치거든요. 뭔 소리야. 나 사레레가 뭔 치기고 PT를 받아본 적이 다 한 번도 없어. 그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타고난 어깨라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잃을 거야. 나도 엄마 입더. 냄새나는데 그거 왜 피고 있어? 이게 좀 예쁜 거 같긴 해. 가져가 그냥. 여러분 은혜가 이런 거 모으는 사이코패스 취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 이것도 언젠가 모빌에 달려가지고 성 게르기들이랑 아마 빙빙 돌고 있을 거예요. 모빌에서. 오빠 이거 봐봐. 이렇게 해도 안 찢어져. 너 어깨로 안 찢어진다고? 말이 안 되지? 으이씨. 너 진짜 그 냄새 싫어하는구나. 너무 토할 것 같아. 아 진짜? 나는 이 냄새를 되게 자주 맡거든. 자기 전에도 맡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맡고. 어, 놔둔데 어쩐지 어디서 맡아갔더라. 여기서 놔둔 냄새던데 여기? 난 네 인중. 헐 인중들이 이거 진짜 중학교 때 이럴 때 쳤던 건데. 헐 인중. 이거 쥐치구가 진짜 인중 냄새가 됐어. 이건 쥐치의 특유의 향이에요 여러분. 향일 뿐이고. 거짓말 쓰지 마. 뭐 모르면서 다 너가 요리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웃겨. 웃겨? 아 이거 조금 얽매끼긴 한다 바지. 너무 타이트하네. 아 쏘리쏘 복붙게 아파. 이런 식으로 지금 두 마리가 손질이 됐으면요 이제 한 마리는 요 상태에서 칼집을 대가지고 바로 구워버릴 거고 한 마리는 포를 떠가지고 쥐포로 말릴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식품 건조기 이런 데서 말려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풍미를 하기 위해서는 해풍으로 말려야 됩니다. 염분기가 있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러머니네에 가면요 온 데가 다 해풍이에요. 거기 차 한 달 두잖아요. 차 하부 그냥 다 부식. 야 바닷가 사는 사람들 티니라스카? 이거는 티니라스카가 아니지. 맞는 말이야. 차가 약간 부식이 됩니다. 나도 그랬어. 썼다. 약간 요런 그냥 공감대를 조금 끌어내는 그런 약간 지금. 자 여러분 요 쥐치는 이따 구워야 되니까 수분기를 쫙 일단 빼둘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요 쥐포는 척추뼈 따라서 둘 셋 어기야기 열아차 어기야기 열아차. 오 냄새 나. 진짜 냄새 나? 어. 계속? 그냥 쉰는데? 맡아봐. 진짜 아니야. 나프탈렌 냄새나. 아 맞아 약간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데 나프탈렌 약간 쉰내 나잖아. 어이. 네 겨드랑이다 네 목이다 네 여기 턱 사이에 거기서 나프탈렌 냄새 나. 뭔 소리. 자 얘도 여기다가 수분을 쫙 한번 빼주겠습니다. 아 냄새가 나네. 코가 망가졌어. 왜 코가 망가졌는 줄 알아? 나의 향기 때문에? 여기 땀 좀 닦아. 땀 많이 나오나 맞지? 쥐치 물이 싫어 내 땀이 싫어? 미친 랑욕 나올 뻔했네. 자 여러분 아까 말려놓은 쥐치 덩어리를 칼집을 조금만 내줄게요. 자 왜냐면은 안에까지 맛있게 익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칼집을 다 냈으면 여기다가 또 로블로블 또 루츠루츠 하려. 아니야 시즈닝 가루 뿌릴 거야. 로블로블 아니라고. 루츠? 아니라고. 루츠루츠 허브 그건 좀 아닌가. 알지? 나 개그맨 준비했던 거. 나는 멍석 깔면 다 할 수 있어. 너는 멍석 깔면 못하지. 에에? 이러면서 절잖아. 또 넌 이상한 표정으로 웃기겠다. 아니 나 이제 표정 같은 거 왔어. 루츠 소금 루츠 런츠 루츠 소금 와. 어떡해. 왜? 불쌍해. 루츠 소금 루츠 루츠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의 가스라이팅 때문이야. 자 여러분 여기다가 로금 다 뿌려주고 그 다음에 너 웃고 있지 마. 제가 루츠 이렇게 들라고 하니까 혼자 뒤에서 이런 거 약간 천재적이니까 바로 짤 수 있어. 자 이렇게 그냥 후추가 아니야. 이럴 때 이용하는 거 뭐야? 순후추야. 오케이 찾았다. 지금 바로 찍어.
롯데 심지어 흥분해가지고 웃기려고 봐봐 개 많이 뿌려가지고 만시창이 됐네. 자 반대편도 살짝씩만 해줄게요. 룬룬룬 재밌지요. 1,2절 하면은 개빡치고 재미없는데 한 3,4절 가면 또 재밌어져. 자 요렇게 딱 10분 정도만 재워줄게요. 라닥라닥. 야 끄고 다음 거 세팅해. 네. 그러다 와이프 집에 좀 갔다 올게. 하고 있어 세팅. 뭐해 개빡치고 하지 말고. 야 이거 10분 지났다. 자 여러분 이렇게 10분이 지났으면은 아까 절여놨던 요 쥐치를 바로 딱 들고 가가지고 야 빨리 안 하면 저 애기 미니 후라이팬으로 머리하고 띵 해가지고 머리가 띵 이렇게 맞는다. 띵. 야 진짜 이거 안 피했으면 세게 때렸다. 안 피해봐. 아! 오우 쏘리. 자 바로 후라이팬 팀! 그리고 바로 불이야! 뭐야? 가져가려고 내가. 그거 재밌어 보이거든. 롱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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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렉전하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요 손 이런 거 진짜 싫어하고 지금 표정 보니까 점점 무서워하고 악몽 꾸게 생겼어. 어때? 이상해. 자 여러분 이렇게 달궈지면은 아까 절여놨던 쥐치르기 바로 입장. 오! 예예예 부풀어 온다. 방패 방패. 야야야야 큰일 났다 은혜야. 와야야야 너무 가까워 이씨. 이질래? 기름 켰어? 아니. 자, 한 번 더 뒤집어 줄게요. 오,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아니. 그럼 우리 대화가 단절되고 컨텐츠가 개망하는 거야, 은혜야. 다시 질문할게. 너 알지? 은혜 이거 먹어.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아니. 뭘로 때리면 제일 아파? 자, 여러분, 요 정도면 아주 노릇노릇하게, 롯하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바로 턴오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쥐치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쥐치구이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한번 바로 먹을게요. 이거 잡히나요? 카메라가 좋아서 당연히 잡히. 나 잘 안 잡혀요. 자, 바로 먹게요. 추베를. 아우 씨 깜짝이야. 되게 특이한데? 특이한 거 냄새가 나는 거네. 어 조금 나. 나 안 먹을. 아니 약간 그 냄새 조금은 있는 것 같아. 조금. 아니야 아니야. 네 코 이상하게 썩어가지고. 너 코스라이팅. 아니 한번 다시 먹어볼게 내가. 자, 여러분 요 부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내가 착각했네. 개맛있어. 거짓말 거짓말.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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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맛있어. 진짜 개맛있어. 너무 웃겨서 살이 들린 거예요. 아니 무서워가지고. 진짜 맛있다. 너 깜짝 놀래. 절대 그러면 안 나. 진짜 내가 장담할게. 만약 그러면 내 전 재산 줄게. 그래? 근데 이쪽 위에는 뼈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볼게. 잠깐 냄새 맡아. 안 나. 초록초록. 맛있지? 뭐야? 치킨 맛 나. 어, 그지? 다른 생선이랑 좀 다르지? 진짜 다른 생선이랑 좀 다른 느낌의 결이랑 맛도 좀 달라요. 어, 특이하네. 쥐치구이가 바닷가 쪽에서만 먹는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맛을 대중들은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 보통 쥐포로 많이 나가니까. 자, 보세요. 자, 추베르. 야 진짜 특이하고 맛있다. 맛있지? 치즈 맛도 나. 치즈 맛? 너무 장난 심한 거 아니야? 지금 곰팡이 분들이랑 은둥이들한테? 어 나도 놀려야지. 아주 잘 놀렸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너 혼자만 놀렸다 생각한 게 문제야. 맞아. 쥐치가 이게 손질을 하니까 남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다. 이 쥐치가 큰 생선이면 이거는 이렇게 구워 먹어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초베네? 결이 생선 결이 아니에요. 그 느낌이. 그래서 쥐치 잡으면은 구워서 한번 드셔보세요. 밥 반찬으로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내 건 안 나. 여기 내가 손으로 드셔줄게. 자, 여러분 이렇게 쥐치 구이는 먹었고 바로 러머에 내려가서 자, 이 쥐치 살로 쥐포를 만들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머에 내려가자. 쥐포 만들러 가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주 쫙 잘 말려졌거든요. 한번 만져보네요. 깨비 똥 만졌는데 괜찮아? 괜찮아. 진짜야? 진짜 괜찮아. 치워. 여러분 보시면은 바로 앞에 나가면은 동해 바다기 때문에 여기 부는 게 싹 다 해풍이에요. 지금 제 볼 보시면 여기 부식 됐거든요. 맞지? 어. 뒤질래? 자 그래서 주민들은 요런 거에다가 생선을 넣고 말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 쥐치를 쫙. 자 그래서 요거를 1일에서 2일 정도를 쫙 둔 다음에 바로 한번 추메를 때려볼게요. 그럼 1일이나 2일 있다 봐요. 나당나다. 자, 여러분 지금 7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24시간 되려고 했는데 24시간 되어 보니까 거의 반숙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3일 뒤에 왔는데 한번 바로 볼게요. 열어버섯. 이거 봐봐. 우와 여러분 완전 지금 아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요거를 보시면은 일반 시중에서 파는 쥐포랑은 좀 다르지? 당연히 다른 거 아니야? 왜 당연해? 너가 있잖아. 지금 요 상태에서 바로 어떻게 먹을 거냐? 전차 그리고 가스 딱 열고 바로 파야. 하지 말라고 했지. 자 이렇게 토치구이랑 한번 추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해 쫄브레키야. 아니 그거는 또브레키 또브레키 또브레키. 아아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쥐치를 자 이렇게 두고 파야. 야 왜 계속 불러. 이거 알았어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자 오 개쫄지. 완전 쥐포 되는데 봐봐. 맞지? 자 그럼 냄새 중간 한번 맡아볼게요.
야, 그냥 쥐포네.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볼락포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었는데 쥐포의 향이 안 났어요. 확실히 달랐거든요. 근데 이 쥐치로 하니까 진짜 쥐포의 향이 확실하게 나요.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이어. 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와, 이거 그냥 쥐포인데? 보통 뭐 찍어 먹어 너? 안 찍어 먹어. 그냥 쥐포만 먹어? 여러분 이렇습니다. 굉장히 살기 힘들어요. 어이없네. 자, 여러분 제가 마요네즈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쥐. 왜 이렇게 많이 해? 조용히 해. 네 거니까. 이건 내 거. 자, 여러분 요거 있잖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이 없나 보다. 안 잘리죠? 맛이 없고. 이가 다 뽑혔고. 생각났어요. 네. 단 종이에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은혜말이 맞아요. 굉장히 딱딱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그 말구간을 뚫어버리니까 쥐포야. 그 시중에 파는 약간 말랑말랑한 쥐포 알지? 그런 쥐포는 아니라 그냥 완전 딱딱한 쥐포인데 지금 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마요네즈. 나 찍어가지고 초베르. 너도 이거 딱 먹으면 느낄 거야. 이게 진짜 맛있네. 그리고 마요네즈를 많이 찍는 게 좋아. 쭈쭈 잡혔어? 아니. 너 왜 안 잡혔는데 말을 안 해? 말을 해야 내가 알 거 아니야. 어쩐지 편집하니까 핀 다 나가 있어. 앞에 보여준 거. 너 앞으로 말해. 안 하면 월급 바로 진짜 감면이야.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뒤질래. 진짜 된 거 맞지? 자,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 안 됐어. 구인공고 올립니다. 카메라 걸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살 사람 구합니다. 안 됐어. 그냥 처먹을게요. 조베르. 안 됐어. 안 됐어. 먹어봐. 안 됐어. 됐어. 먹어봐. 야. 주룩주룩. 딱딱하지? 괜찮아. 그거만 벗어나면 돼. 맛있다. 맛있지 진짜. 점점 맛있어지지. 맛있네.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그 부분 말고.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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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리발렉 눈치 개빠르네. 그거 내가 마요네즈 좀 더 뿌려줄게. 내려. 이 아픈데 처음에만 아프고 나중에 좀 괜찮지 근데. 그럼 됐어. 이 부서지면 어때? 임플란트 하면 되지. 자, 이 마요네즈를 조금 더 이렇게 딱 뿌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초베르.